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다시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킹톤에서 미니 퍼즈 V2가 출시가 돼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출시된 미니 퍼즈 V2는 미니 퍼즈의 실리콘과 미니 퍼즈 게르마늄의 음색과 옵션을 결합하여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 퍼즈의 독특한 음색을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타입 스위치를 사용하여 손쉽고 간편하게 게르마늄 퍼즈와 실리콘 퍼즈 모드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세 가지 보이싱 토글을 선택하여 더욱 다양하고 디테일한 사운드 조작이 가능합니다. 측면에 위치한 딥 스위치를 사용하면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퍼즈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바이어스 노브를 사용해 다양한 상황에서 완벽한 퍼즈 사운드와 다양한 톤도 만들 수 있고요. 더불어 퍼즈 사용 시 외부 전원을 연결해 사용하더라도 미니 퍼즈에 내장된 배터리 시뮬레이터를 통해 모든 DC 플러그인 전원이 마치 배터리로 구동한 듯 안정적이고 훌륭한 사운드로 완성한다. 항상 이게 논쟁이잖아요. 그죠. 퍼즈에 무슨 DC냐? 이제 퍼즈 진성 우리 형님들, 네. 탑골 형님들이 네. 이제 저희가 뭐 퍼즈 리뷰를 하거나 이럴 때 무슨 퍼즈에 자꾸 DC를 꽂냐? 네네. 이미 틀려 먹었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희는 이제 뭐 리뷰를 해야 되는 네. 이상 뭐 일단 보편적인 틀을 맞출 그렇죠. 수밖에 없고 하는데 이제 킹톤에서 이렇게 만든 거죠. 네.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이제 퍼즈의 이제 진성 매니아들이 많은 요청을 했을 것이고 네. 그래도 이제 이펙터 제작 회사인 킹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를 했겠죠. 그래서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이전에는 미니 퍼즈 실리콘과 미니 퍼즈 게르마늄이 따로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이것도 참 재밌죠. 그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월러스 오디오에서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멀티 퍼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파이브 스테이트 퍼즈. 네. 네. 하나의 퍼즈에 이제 다섯 개의 이제 퍼즈에 엔진을 넣어서 이렇게 여러 개로 즐길 수 있는 퍼즈가 나왔는데 킹톤도 뭔가 이게 뭐 서로 공유를 하는 건지 맞습니다. 아니면 이게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자동차든 뭐 컴퓨터든 누군가 뭐 하나 하면 이상하게 흐름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킹톤도 어차피 기존에 잘 만들어놨던 것들이 있으니까 합쳤어요. 합쳐서 맞습니다. 토글로 지금 이제 실리콘과 게르마늄을 이제 네.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골라 쓸 수 있는 지금 페달로 변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킹톤이 항상 신제품을 출시할 때 혹은 버전 2, 버전 3를 출시할 때 이 실버 버전과 이렇게 블랙 버전 두 가지를 출시를 하는데요. 저희 쪽에도 두 개가 다 입고가 됐습니다. 색상만 다르고 모든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저희는 산뜻하게 실버 버전으로 네.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타입 토글, 실리콘과 게르마늄 퍼즈 타입을 선택합니다. 보이싱 토글, 세 가지 유니크한 보이싱을 제공합니다. 팻, 플랜지 베이스, 쫑크, 클래식 밴더톤, 빈티지 캐퍼시터 시뮬, 바이어스, 다양한 상황에서 완벽한 퍼즈 사운드와 톤을 만듭니다. 퍼즈의 게인을 컨트롤합니다. 딥스위치, 측면에 위치해 있고요. 6개의 딥스위치를 사용하여 퍼즈 사운드를 디테일하게 변경합니다. 버퍼가 내장되어 있어 다양한 이펙터들과 혼용 시 스위치를 사용하여 버퍼를 켜고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옆에 뭐 대단하게 많이 있네요. 여러모로 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이제는 킹톤의 거의 모든 이펙터들이 측면에 딥 스위치를 달고 네. 나오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원하는 디테일한 이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게 지금 이거 엄청난데요. 지금 되게 많은데 네.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일단 빈티지로 한번 여기 요거를 빈티지 네네. 모드로 바꿔볼까요? 네, 바꾸고요. 네. 일단은 그리고 톤 일단은 빈티지 모드 그리고 네. 버퍼는 오프. 오케이. 네. 뭐 이렇게 일단 네네. 빈티지 모드 일단 네네. 이 정도라서 지금 여러분 오늘 아무래도 지금 들려드려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서 네. 퍼즈는 일단 풀로 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바이어스는 오늘은 딱히 지금 만질 수 면서까지 하면은 네.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저번 리뷰 이제 예전에 맞습니다. 했던 거 거기서도 만져봤으니까 그걸로 좀 보시고 오늘은 빨리 돌아가면서 네, 사운드를 다양하게 네. 들려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네.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지금 실리콘 타입이고요. 그리고 팻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바로 쫑크. 네. 좋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빈티지.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빈티지 모드, 그러니까 딥 스위치를 빈티지 모드 쪽으로 갔었는데 부스트, 그러니까 팩토리 세팅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확 네. 바뀌죠? 크게 바뀌네요. 네. 자, 좋습니다. 이제부터 또 이 퍼즈, 게르마늄 퍼즈 모드로 변경을 해서 사운드를 한번 다양하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빈티지 모드로 전환을 시키고요. 배터리가 막 갈랑 달랑 말랑하죠 지금. 쫑크. 네. 빈티지. 마지막으로 역시나 요 모드에서도 팩토리 세팅으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매력적이네요. 자, 그러면은 네. 일단은 요 저희가 이펙터 상단에 있는 거는 다 들어봤으니까 네네. 옆에 있는 딥 스위치를 그냥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눌러볼까요? 일단 모드는 패스로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톤 스위치들을 둘 다 온을 시켰거든요. 네. 되게 빈티지해지네요. 좋습니다. 다시 톤 스위치들을 켜고 여기 보면은 팻니스랑 클래식이 있는데 지금 클래식으로 한번 네.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서 실리콘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서 톤을 한번 꺼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 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톤을 한번 켜볼게요. 둘 다. 네. 잠시만요. 요거는 여기에 따라서 볼륨 좀. 네. 오, 이거는 잠깐만요. 에릭 존슨인데? 크리미한 퍼즈 사운드부터 강력한 퍼즈 사운드까지 연출이 되고 있고, 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퍼즐을 하나의 다문 페달들은 많이 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진성 퍼즈 매니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바리에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저 사실 좀 자극적인 소리들은 앞에 많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만들었던 이 톤 있잖아요. 네. 진짜 이거 조금만 더 잘 잡으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전부터 막 흉내내고 싶어 하셨던, 지금 대충 잡았는데도. 네. 이 딥 스위치 하나 때문에 에릭 존슨 톤이 맞습니다.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잡아놓고 더 디테일하게 조금만 잡으면 아예 나올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얼마나 무지했었냐면 에릭 존슨 그 기타 그 톤이. 네. 이게 뭐 아무 정보도 없을 때니까 그게 퍼즈 사운드라는 걸 모르고 신스 뭐 이펙터를 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막 이쁜 소리가 그쵸? 나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크고 나서 아 퍼즈 사운드라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 오 이거 또 킹톤 또 이거 이 딥 스위치 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많은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저번에 월러스 오디오 에서 만든 그 퍼즈도 마찬가지고. 이거 저도 지금 확 갑자기 뽀뽀가 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퍼즈의 매력에 빠진 그 누구가 될지라도 다 모두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높은 사운드와 기능성을 갖춘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총 씨 먼저 미니 퍼즈 V2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진부하지만 A부터 Z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퍼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진짜 확실히 퍼즈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신제품이 이제 회사별로 신제품이 나오는 걸 보면서 많이 느껴져요. 지금 킹톤에서도 이렇게 만든 거 보면, 그리고 딥스위치를 활용한 이런 사운드들은 굉장히 반갑고, 지금 잘 활용할 수 있는 톤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 이 진짜로 맛있는 꽉 찬 도시락을 받은 듯한 느낌이고요. 디자인도 약간 도시락같이 생겼는데 뺄 것 없이 굉장히 맛있는 반찬과 밥으로 구성되어 있는 멋진 도시락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2점.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점 정도 고치고 싶어서 퍼즐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이 킹톤의 신 모델을 가지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